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감옥적어 이거 잘 차렸지? 감옥적어 구문에서 보면 감옥적어 자리에다가 긴 거는 is을 쓰고 뒤에다가 주로 형용사 보호를 많이 쓰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명사 보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187번 같은 경우는 현미경의 개발은 현미경의 발명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의 내용이 투부정사고 얘는 의미상조고. 그지? 과학자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그지? 그렇게 되는 거지. 188번. 188번은 If you don't relate what you know, 그 다음에 to what you read.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읽는 지식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읽는 것과 연결을 못 시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다. 예, 그것이 내용이 없지? 그 내용이 투부정사지. 여러분이 읽는 걸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동사고, 목적어. 요게 진짜 목적어지. 진짜 목적어고, 목적어. 이런 형태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89번은 니가 해석해봐. 천천히 구조 파악하고 나서. 주스가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재밌는 생각이지, 이것도. 그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신생아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 그지? 그 짓지 않는 걸 규칙으로 삼았고, in case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해서. 그지? 그러니까 untimely라고 하면, 시간이 안 맞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timely라고 하는 게 시의 적절함. 근데 untimely니까. 괜히 네임소를 적당하지 않은 시기에다가 얘네를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죽음을 가져다줘? 살아있는, 노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네. 아, 그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면 되네. 신생아를. 그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 이건 뭐, 유럽이랑은 완전 좀 대조가 되네. 유럽은 왜냐면은, 부모 이름 따서 지으니까, 2세, 3세가 나온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이 이름, 똑같이 따서, 자기 이름 따서 하면은, 주니어가 되고, 시니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3세, 4세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90번은, You may find it worth 하면, 이까지 이제 끝난 거고, 요게 감옥적이고, considering. 이게 진목적이네. 요게 진짜 목적이고, 요게 목적 보호가 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걸 고려하는 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considering의 내용이 이제 나머지 이하에 딸리는 거야. consider는 원래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 그래서 negotiating with your company, 여러분의 회사와 협상을 고려하는 거지. 협상을 해서 to find the ideal balance야. 우리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루과 휴식의 균형. 그지?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이게 보면, between work and personal time. 그래서 일과 개인 시간 사이의 어떤 이상적인 균형.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회사와 협상하는 거. 요걸 한번 고려해 보는 거. 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음 거.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서 가자. 노동자들이. 당연히 해야겠다. 이게 이제 요거는 표현을 익혀주는 게 좋은데 take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취하다라는 뜻이고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 for granted라고 하면 A를 당연한 걸로 여기다 받는 걸로 여기다 이런 뜻이야. 원래 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B 자리에 granted 받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지금 A 자리가 너무 기니까 가목적어 is를 쓰고 지금 목적어는 대절 이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 기업에 평생 있는 거 이걸 당연히 지어야겠다. 지금 시대가 확확 바뀌어가지고 그지? 공무원 빼고는 그지? 공무원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공무원 공기업 또 뭐 군인 교사 다 넓은 범위에 다 공무원 아니야? 경찰 경찰은 좀 다르구나. 경찰이랑 군인은 좀 다르겠다. 거기는 저 진급 못하면 퇴직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는 좀 어쨌든 조금 다르긴 한데 여하튼간에 그게 평생 직장 이게 이제 그 점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호되는 안정지향적인. 벌써 뭐 선생님 나이만 돼도 이렇게 그리고 벌써 이제 그 이유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참 격세의 지감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연시 여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192번은 요거가 이 책이 설명은 그래도 굉장히 뭐라고 했냐 잘 해놨는데 it 그 다음에 that 요런 식의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있어. see to it 이런 표현할 때 see to라는 표현이 꼭 뭐뭐 하도록 하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가지고 목적어를 that to 다음에 that자를 목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가목적어 it을 그냥 써주는 거야. 이런 표현도 내나 이러는 거랑 비슷한데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혹시라도 볼 수 있는데 rumors 소문에 따르면 이런 표현 쓸 때 rumors have하고 소문의 내용을 쓰고 싶어. 근데 대체를 목적으로 have가 못 취하거든. 그래서 가목적어 it을 쓰고 진목적어 that을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라 rumors have it that 하면 이게 가목적어고 이게 진목적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나 내나 비슷한 표현이다. 그래서 책에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다라고 보면 돼. 이거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market forces 하면 시장의 힘이 will see to it that will see to it 반드시 그걸 it을 반드시 저 가능하게 할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t의 내용이 대절이야. 그 다음에 employers 고용주들이 페이 지불하다지 정당한 급여를 그지? 지불하도록 할 거라는 거지. 뭐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렇게. 미니멈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잖아. 어제 통과됐거든. 그래가지고 8천 얼마더라? 8,340원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7,560원인가 그런데 8,340원. 8,340원이면 보통 우리가 사람 뽑을 때 그 최저임금만 주면 좀 그러니까 8,5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 8시간 근무 시킨다고 치면 그지? 그럼 8, 5, 40, 8, 8, 64. 아, 하루에 일하면은 한 6만 8천원 정도 되겠네. 식대 포함하면 한 7만, 어? 한 5천원 정도 벌겠네. 그지? 7만 5천원? 7만 5천원인데 주 5일 일한다고 치면 5, 25, 5, 7, 35, 37만 5천원. 4주 정도 일한다고 치면 4728, 43, 150만원 정도 한 달에 버는 거네. 그냥 아르바이트 하루에 8시간 한다고 치고.
9 to 6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이렇게. 자, 어쨌든 그 그렇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절한 급여를 주게 될 거다라는 거지. 시장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요와 공급의 그 원리에 따라서 최저임금만 주면 누가 일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야. 근데 뭐 우리나라야 지금 방학이라 지금은 학생들이 넘쳐나지. 대학생들이.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 자리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그래서 경제 상황 점점 어렵고. 지금 193번이 내가 방금 얘기했던 192번이랑 요 문장 있지. 요 문장이랑 통하는 게 193번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라 그렇게 쓰는 거야. 이게 가목적이고 이게 진짜 목적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The argument, 그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렇지. 학교가 그냥 가르치는 곳, teaching place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인격이 수양 만들어지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이렇게 전달해서 하는 데가 아니라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다. 자, 다음 요거 194번 문제. 우리가 O라는 표현이 O, A to B. A를 B에게 빚지다. A는 B 덕분이다. 좋은 표현, 나쁜 표현 다 쓰는데. We owe it. It의 내용이 없고. 그지? 그 다음에, It의 내용이 to 부정사네. 그지? 그러고, 뒤에 so that 붙였었고, 뒤에 can 썼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러고 요거는 관계대명사 저리 요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to 부정사 해야 되는 것은 응? 우리의 몫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몫이라는 거야. 이거 A를 B에게 빚지다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몫과 우리 다음 세대의 몫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 투부정사에 계속 사실은 딸리는 거야 뒤에 것들. 왜냐면은 so that can 썼으니까 이거 부사절로 해석해야 되거든. 부사절에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so that we can bequeath라고 하는 게 그 유산으로 남겨주다거든. 유지마다. 그 다음에 our children 우리 자녀들에게 A sustainable world, 지속적인 세상, that benefits all,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몫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거. 요거는 한번 풀어보도록 해, 지금. 단어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좀 얘기하고.
이거는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자, 봐봐. 요거는 왜냐면 첫 문장을 강조하는 문장이, 어쨌든 첫 문장의 주제인데 요거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멘탈 게임의 힘, 이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멘탈 게임이니까 이게 몸으로 해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한 거야. 정신적으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멘탈 게임의 힘이 대중들한테 알려진 게 awareness가 인식이잖아. 그러니까 came to public awareness 하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대중의 인식으로 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1970년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냐면 through the revelation, reveal 하면 드러냈다잖아. 우리나라에서, 여기 우리나라는 미국이겠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figure이란 단어가 인물이란 뜻인 거 알아? 숫자란 뜻도 되지만 어떤 인물.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revelation, 폭로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건 폭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설명함으로써 대중들이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유명, 예를 들어서 이름은 들어본 사람인데 골퍼, 골프 선수 중에 잭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 타이거 우즈는 알지? 이름 들어봤지.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이런 골퍼인데, 이 골퍼가 Let it be known, 이게 간접 목적어야. 아,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이게 가목적어야. 그리고 대절이 진짜 목적어야. 이게 진짜 목적어야. 그리고 이게 be known,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게 사역동사니까 Let it be known, 그것이 알려지도록 했다. 대절이 알려지도록 했다. 대절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문장, 즉 멘탈 게임의 힘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e never hit a shot. 자기는 절대 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요. Without, 뭐뭐 없이는. 거꾸로 돌려서 해석하면 공 칠 때마다 다음처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지. 그러니까 공을 칠 때마다 뭐래? 우선 First, clearly visualizing.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 공의 완벽한 비행과 그 다음에 그 공의 성공적인 도착지, 종착점. 요거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래가지고 자, sitting up there high. 자, sitting up there high and white and pretty on the green. 그린에 저기 높이 그리고 하얗고 예쁘게 탁 공이 앉는 모습, 요걸 그린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걸 그리고 그러고 공을 친다는 거야. 그 니콜라스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성공적인 샷은 워즈가 동사지. 50%는 뭐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라는 거지. 40%는 그거 셋업하는 과정이고. 10%만 실제 스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프로 축구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기를 imagining, 자기네가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플레이를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본다는 거지. 게임 전날 밤에. 그럼 나중에 그들은 이시 당연하다고 느끼게 돼. 이세 내용, 이게 역시 가목적어, 데디아가 진짜 목적어야. 그들의 필드에서의, 경기장에서의 성공은 뭐랑 연관되어 있다? 지금 전날 밤에 머릿속으로 그려본 거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 답을 다시 고르면? 그렇지. 3번이란 말이야. 응? 그 멘탈 프랙티스의 어떤 그런 생생함, vividness,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강조 구문조. 오늘 요거 하나 더 해서 챕터 3 마무리를 짓는 거네. 이거. 자, 지금 보니까 199번. 자, more than any other development. 다른 어떤 발전보다도 it has been, 이때 강조구문인데 it is 대신 it has been을 쓴 거네, 시제만. 그리고 that, yeah. 이 동사니까 주어를 강조했네. 그러면 it has been the exceptionally rapid growth of computer technology. 컴퓨터 기술의 예외적으로 빠른 발전. 이게 바로 that has changed
every aspec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바꿔놓은 건 바로 이거다.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0번. 자, 천천히 파악되면 시작합니다. 처음에 it is who 이게 이때 강조문이야. 그러니까 강조하는 말이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쓴 거야. 그리고 the idle, 더 쓰고 형용사 쓰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잖아. 게으른 놈들,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시간, 충분한 시간 찾을 수 있다. 응? 자기 일할 시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것도 강조입니다. It is that. 아니. 요 대시 아니라. 너 want란 단어가 부족하다는 뜻이 있는 거 몰랐지? 저거나. 그래서 it is not the time but the will. 그래가지고 이게 부족한 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부족한 것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거야.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됐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거. 요것도 딱 보니까, it was that. 그리고 요번에는 강조된 게, recognize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강조가 된 거지. 알았지? 그래서, 그 고대인들이 ancient humans 들이 try to recognize. recognize 뜻 뭐요? 고대인들이 인지하려고 했던 건 바로 뭐다? 너 이거 celestial object가 천체야, 천체. celestial이 하늘의 이런 뜻이고 object가 물체잖아. 천체, 행성 같은 거. 그러니까 별과 다른 천체들의 어떤 organized and regular motion, 뭔가 조직화되고 규칙적인 운동의 패턴, 이걸 알고 싶었던 거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just as는 이제 뒤에는 따로 가면 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끊고 따로 가면 돼. 마치 just as는 마치 뭐처럼이거든.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뭘 찾아? 패턴이나 트렌드를. 자연현상에서 자꾸 패턴이나 트렌드를 찾는 것처럼 옛날 천문학자들이지 또는 옛날 사람들이지 옛날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건 별이나 천체들의 어떤 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패턴 이걸 찾고 싶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02번 요것도 it was not until 대꾸문도 일종의 강조구문으로 봐야 돼 원래. It was 이렇게 해석하면
한국에서 도덕적인 생각이 수요를 대하기 위해서 많은 인식을 만들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해석할 때 그렇게 하면 돼. 18세기 중반이 돼서야 데디아가 가능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이제 원래는 강조부문이기 때문에 데디아는 18세기 중반까지도 안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영국에서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데디아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넘어가야 드디어 데디아가 된 거지. 농업 발전으로 인해 이시 가목적이고 투부정서가 진짜 목적이고. To meet the demands of growing population, 늘어나는 인구의 수요를, 식량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식량 재배가 더 가능했던 거. 요거는 18세기 중반 넘어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굶는 사람 없이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지금은 굶는 사람은 없지. 밥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맞지? 굶어 죽었다는 얘기 최근에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지? 어, 그래.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게 18세기 중반 넘어가서야 영국에서, 응? 전 세계에서 산업화가 제일 먼저 일어난 영국도 18세기 중반 넘어가야 이게 이제, 응? 그랬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03번. 요거는 이제, 룩온이 이렇게 써요. 룩온, 어폰이나 온이나 똑같아. ASB. A를 B로 보다. 이런 구분들 참 많지.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토마스 에디슨은 교사들에게 바보로 여겨졌지. 그리고 끊고, 끝난 거예요. It was that. 이때 강조문이에요. 근데 요번엔 강조한 게, because 저를 강조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꾸며주겠지. 관계대명사 후 생략된 거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도어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데디아가 된 것, 즉 he became the man that he became the man he was. 에디슨이 지금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에디슨이 지금의 에디슨이 된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디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슨이 된 건 because only because 이것 덕분이다. 선생님들은 그를 바보로 여겼지만 누구 덕분이야?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뭐 해줬어? inspire, 격려를 한 거예요, 에디슨한테. 이렇게 생각해라. That one day, 언젠간, he would do something fine and great. 멋진 뭔가를 너가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으라고 엄마가 계속 inspire, 격려를 해준 덕분에 에디슨이 이렇게 된 거다. 그지? 이렇게. 자, 다음. 204번. 그렇지. 그지? 그래서, 우주상에 있는 생명체의 첫 번째 사례가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에 지나냐, 아니면, 그지? 다른 행성에서 그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역시 뭐, 이때 강조구문인데, 의문문으로 만든 거야. was it? 이렇게. 순서만 바꿨지, 했냐? it was를 was it? 이렇게 바꿔놓은 거지.
그 다음 이것도 이때 강조문이야. 뭐냐면 원래는 it is what that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말이 강조되는 말이 what이야 what. that 이해를 한 건 과연 뭘까? 이렇게. what is it? that motivate us.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to get up every morning and do the job we have chosen for our career. 이렇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직업으로 선택한 그 일을 하게끔 만든 그 동기는 뭔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206번. 요것도 있잖아. 요 부분은 A glance at the map. 지도만 한번 흘끗 봐도 is sufficient.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게 또 이때 강조문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that 이하가 가능했는지. 그러니까 it was 다음에 강조하는 말이 how야, how. 그 방법을 강조한, 요 말을 강조하는 거야. it was how, that절이야, 원래. 근데 의문사니까 앞으로 무슨 바꿔준 거죠. 그리스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유럽 지역보다 먼저 이렇게 문명화가 된가, 됐는가. 요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지도만 한번 딱 봐도 그렇잖아. 지리상의 어떤 위치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치? 자, 207번. 며칠만 되겠어? 요것도 이때 강조구문인데 이제 that 대신에 위치를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건 헷갈리는 게 여기 심표 심표가 찍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삽입구문이잖아. 보충설명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it is only the rise of technology 이걸 강조한 거고 주어가 강조된 거야. and 이하는 and not the rise of modern political ideas. 그러니까 현대 정치 사상이 등장한 거 이게 아니라 기술의 등장 이게 응? 정치가 아니라 기술 이게 which has refuted 응? 제대로 반박을 한 거다. The old and terrible idea 오래된 그리고 끔찍한 생각을 제대로 반박한 건 새로운 정치 사상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 그리고 그 끔찍한 정치 사상의 내용은 대절이야. 대절의 내용. Only violence and rule over others. 폭력과 힘과 타인에 대한 지배만이 could make some man free. 어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라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제대로 반박한 건 정치 사상이 아니라 기술의 등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That's it.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이때 강조문일 텐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되고 그지? 표면적을 surface area니까 자신의 표면적을 잎으로, 잎, 큰 잎으로다가 최대화시키는 건 바로 나무라는 거지, 뭐, 나무. 이 나무가 대부분의 응? 수분과 뉴트리언스, 응? 영양분을 대기에서 이렇게 응? 끌어당기는 이 나무. 얘네가 이 나뭇잎으로 표면적을 최대화시키는 애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풀어보도록 할까?
보이면 얘기하면 돼? 왜, 잘안 돼? 대부분 서양 문화에선 메시지가 아이디어와 주로 관련돼 있지. 컨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관되다, 응? 이랬듯이 있으니까. 그리고 presented in a logical linear sequence. sequence 뜻은 순서.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선형, 그러니까 그냥 일직선과 같은 linear. 논리적이고 직선과도 같은 그런 순서로 제시되는 아이디어. 이런 거랑 메시지가, 그러니까 보통의 메시지들은 다 이런 아이디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선 메시지의 내용,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제시되는 그런 정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피커들은 당연히 얘기를 할때뭘 말하려고 해? What is meant through precise wording? 정확한 단어를 써서, 정확한 표현을 써서, 응? 그래가지고 그걸로 뜻하는 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언어의 내용, 그 자신들이 전달하는 그 컨텐츠, 그 내용이 훨씬 더 객관적이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쪽이지. 그래서 그런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로우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이나 배경이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로우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실질적인 그 표현 자체, actual words가 더 중요한 거지. 된 이하보다는. 누가 메시지를 받는지, 또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응? 이야기가 되는지, 또는 비언어적인 행동들, 그거에 수반되는 비언어적인 행동, 이런 게 별로 덜 중요한 거라는 거야, 서양에서. 그치? 응. 왜냐면 그 표현 자체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문화. 이게 웨스턴 컬처라는 거야. 그래서 로우 컨텍스트라는 거지. 근데 온디 아더랜드가 나왔으면 그 반대의 문화에선 다르겠지.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 표현보다는 그 내용보다 표현 방식이나 맥락, 배경 이런 게더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강조구문을 쓴 거잖아. 그 어떤 메시지의 의미가 드러나는 데가 어디다? 컨텐츠가 아니라 배경이나 맥락이라는 거지. 오케이? 답이 몇 번? 1번이 답이란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는 랭귀지의 컨텐츠가 퍼스널해. 객관적이 아니라 퍼스널하고 또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느냐에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했냐에 따라 그 메시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도시에 보자, 우리. 이 말을 사장님이 했을 때라. 어? 친구가 했을 때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이 했을 때랑 학생이 했을 때랑. 서로 다른 거죠. 그지? 그래서, 요런 문화에선 attitude나 feelings.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아이디어 자체보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좀더 1번이 답변을 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